폐쇄장 말고요. 뭐 쓰러지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든가 그런 증상은 있었나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발작 증세만. 다행스럽게도 김현이는 잠꾸러기인 거 외에는 병원 찾을 일이 없을 만큼 건강한데요. 수면 발작증은 완치는 불가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호전될 수는 있습니다. 과연 김현이의 수면 발작 증세도 나아졌을까요? 그 전에는 진찰실에서 조차 잠을 잤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는 거 외에는 먹을 거 줄 때만 잠을 자는 증상이 있으니까 그 전보다는 우리 김현이가 발작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좋고요. 또 다른 아이들보다는 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현아, 많이 좋아질 테니까 너도 좋지? 꿈나라에서 온 강아지 김현이,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낼 수 없다면 김현아, 예쁘고 좋은 꿈만 꾸렴. 조선시대 무술 고수들이 나타났다. 기합 한 번에 땅이 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도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하는 우의 24기의 고수들. 한국의 소중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에서 온 여걸 헤더가 있습니다. 우의 24기의 열정을 바치리 푸른 눈의 여무사 헤더 형을 소개합니다. 바람처럼 달리는 마루이. 그러나 평지와 같이 홀시위를 당기는 무사의 실력이 신기에 가까운데요. 조선 청조시대 왕의 직속 부위대가 익혔다는 무예 24기. 조선의 전통 무예와 중국, 일본의 무예가 어우러진 동양 무예의 보물창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예 24기를 배운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헤더. 오늘은 처음으로 마상 무예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요. 갈 길은 먼데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마상무예를 추구하는 데는 그 호연지기를 기르고, 예, 그야말로 이제 배짱을 기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걸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예, 헤더가 용감하니까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볼게요. 영어 아유? I'm 영어 베리베리 못해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전 토종 한국말이라고요. 한때 캐나다 초원 위를 힘차게 말달렸던 헤더. 하지만 마상무예는 사람, 무기, 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만큼 그 진술을 하루 만에 터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Oh, it's very difficult. Because the gun is kind of, the sword is kind of heavy. And trying to control the horse too. It's a little hard at times. So, it's a lot of fun. 미안해요. 어. Good horse, really is. I think the horse doesn't like English. 오늘은 좋은 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만족하자고요. 우예 24기 시민 수련생들 사이에선 우등생으로 통하는 헤더. 어려운 기술은 시범까지 보여주는 숙련된 조교입니다. 천천히. 자, 이렇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따라 들어 돌릴 수 있으면 헤더는 지금. 아우, 사장님도 뭘 이 정도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동작도 똑같이 해내는 헤더. 그야말로 일취월장. 그런 헤더가 동호회 사람들에겐 살갑고 기특합니다. 그 겉모양은 저 외국인인데 실제 그가 그 하는 거는 그 한국인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농담으로 너는 전생이 한국 사람이었다. 무예 24기를 정확하게 익히려면 이론 수업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교재는 무예 24기의 기술이 정리된 무예도보 통지. 한국말이 서툰 헤더. 수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무예도보 통지를 직접 구해올 만큼 열의를 보입니다. When I was doing some searching on the internet for Muye Shibasagi, and I actually came across this book, so I ordered it on the internet. And so I've been reading about the different skills in English and being able to understand a little bit better. 이렇게 헤더는 진정한 무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Come on in. 특별한 손님들이 집을 찾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헤더는 피곤함도 다 잊어버립니다. 절친한 친구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기로 한 헤더. 무예 24기 사범님에게 비밀리에 전수받은 비장의 요리는 바로 라볶이.
해도의 야심찬 요리 하나에 분위기 업, 업. 사내진미가 부럽지 않을 만큼 맛있게 먹는 친구들. 이런 따뜻함이 홀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해도에게 큰 힘이 됩니다. 3년 전 한국에 처음 온 해도. 유난히 운동을 좋아한 그녀에게 무예 24기는 신선한 체험이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 가서는 그동안 배웠던 기본적인 검수를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군요. 비록 하키체가 검을 대신했지만 즐거워하는 후배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해도. 무예를 향한 해도의 애정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떡볶이도 검으로 이렇게 툭툭툭 썰고 파도 이렇게 촥촥촥 썰고. And look at how nicely I cut these with my sword. 여기 한국에 와서 무예 24기 like 한국 문화 배우고 싶었으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한국 문화도 열심히 이렇게 나중에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검 대신 분필을 든 모습이 사뭇 색다른 헤더. 현재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헤더는 역시 헤더. 영어 발음의 강약을 무예의 동작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은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는군요. 외국인이 그 우리 전통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 이게 좀 신기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 약간 자부심을 가진다. 그날 오후 무예의 기본인 바른 정신을 만들기 위해 헤더는 그동안 배우던 도자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처음인 만큼 간단한 막사발 만들기에 도전해보지만 아이고 저걸 얻잖아. 뉴 디자인.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헤더. I think it's really great. It's very difficult to do. Yeah, a lot of fun. It's a great cultural experience. 다음 날 무예 24기 시범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헤더도 시민 수련생 자격으로 지금까지 쌓은 실력을 사람들 앞에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 헤더, 마음의 준비는 됐나요? I think so. I hope so. Still a little nervous. 잘할 거예요. 헤더, 파이팅! 드디어 무예 24기 보존의 단원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시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호랑이처럼 거센 기운, 번개처럼 빠른 몸놀림의 고수들. 관중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한데요. 조선시대를 호령했던 무예 24기, 감상해 보실까요? 돌처럼 단단한 대나무를 무썰듯 베어버리는 진검 시범이 끝나고 드디어 헤더의 차례. 편안하게 가세요. 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수련했지만 사람들 앞에 서기는 처음. 헤더는 사범님의 격려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늘 밝게 웃었던 헤더.